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삼립식품입니다. 삼립식품. 자, 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17,000원, 1차 17,000원, 그리고 2차 18,9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자그마치 대형주에서 2200%의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해 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참고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만 홀딩하시면 제 추천주는 기본이 최하 200%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의 수익이 터진다.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또 카페가 잠시 어디로 숨었나 봅니다. 자, 2122% 요거는 이제 수익률이고요. 아까 제 삼립식품에 대한 수익률이고,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당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러면 5만원의 비용을 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앞으로 할 종목, 이 종목을 매수하면 대박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쪽박이 터질 것인가 패가망신할 것인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빨리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5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제가 좀 명쾌하게 대답을 드립니다. 자, 삼립식품의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이때 당시에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삼립식품의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대박이다, 앞으로 3-4년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최하 2000%는 터진다, 이렇게 바닥에서 추천드리면서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이 대박주 삼립식품. 자, 잠깐 차트 분석을 먼저 드릴 텐데요. 자,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를 개설할 때가 여기가 16,000원대입니다 요때 완전 바닥이죠. 여기에서 1차 매수 의견 드리고 17,000원대 넘어가는 요 구간에 다시 2차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3년 넘게 홀딩하고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는 2210% 이미 쳤고요. 70% 정리하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서 SPC 삼립으로 되어 있죠. SPC 삼립.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16,000원 대비 20만원만 따져도 벌써 2-300%가 올라 있는데 이런 종목을 지금 몇 푼 먹자고 매수 들어가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SPC 삼립 여러분들 지금은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고 동종목은 이미 1차 꼭지 목표가를 쳤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굳이 목숨 걸고 만원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20만원, 30만원, 40만원씩 주고 사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할 이유는 없다. SPC 삼립 이런 종목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그냥 강력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 대박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삼립식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2014년도 11월 31일 날 꿈의 수익률 1000%의 도전시라는 터질 것인가. 그때 당시에 국동 972%, 삼목 S폼 730%, 새로운 신기록 종목이 탄생됐다. 삼립식품 2014년도에 928% 도전 중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1년 후라면 원금 빼고 1억이 넘을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해서 10억 원이 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덜러덩 팔아먹느냐?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내가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바닥 분석주가 2014년도에도 이때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금은 보안 도다지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 미리 선점해서 꿈의 수익률 1000%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꼭 보십시오. 이 자료 검색하시면 여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새로운 신기록 종목, 우리 카페에서 이때 당시에 1000% 수익이 최고였었는데 1000%를 넘는 신기록 종목이 우리 카페에서 탄생이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928% 삼립식품, 이때 당시 2014년도.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보십시오. 2013년도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72% 수익 중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나옵니다. 자, 나오고요. 자, 이제 삼립식품 주가 예측 정보를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2월 18일. 자, 지금은 하방 압박이 강하다. 조심해라. 자, 생명선 안착을 해야 추가 반등권이 온다. 자, 바닥 분석가 18,900원, 112%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장이 더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강력 홀딩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상승권이 확인을 해주고 있다. 동종목은 분석시황 잘 보십시오. 2013년도 8월 4일날 제가 동종목은 별도의 매도 분석이 없는 한, 매도 분석 DC가 없는 한 강력 홀딩이라 127% 수익 중이다. 상승장입니다. 바닥 매수 회원님은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변곡점 분석가 18,900원, 172% 수익 중입니다. 조정장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240% 상승 중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172% 쳤다가 하락했다가 올랐다,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은 최하 2,000%는 넘게 오를 종목이다. 이 알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172% 홀딩, 240% 홀딩,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1000% 급등을 주고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바닥 매수자는 생명선이 안착되는 한 홀딩하십시오. 자, 별도로 이거는요 저희 카페에서 개별 구매 종목 추천주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분석시황 자료가 여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000% 급등을 주고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바닥 매수자는 아직 1000%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자, 1000% 쳤다가 주가가 빠지는데 저는 이 종목 1000%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권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바닥 수익 이후 2100% 수익 후 지금 급락 중입니다. 아직 수익을 끊지 못하시는 분은 일부만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2210%를 치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42만원. 자, 이 종목, 이런 종목,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에도 제가 2014년도에도 이렇게 1000%의 수익을 내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우리 카페에 바닥주가 100개가 더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바닥주. 이 100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다 쓸어 담고 돈이 없으면 몇 종목이라도 매수해 놓고서 나를 믿고 2-3년만 홀딩하면 너희들 자산이 1000만원이면 최하 2-3년 후에 3-4천만원, 자산이 1000만원이라면 운이 맞으면 1억의 자산을, 10배의 자산을 늘릴 것이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매일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SPC3립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이 저희 카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SPC3립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 종목은 이미 1차 꼭지 목표가 2219%를 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웬만하시면 진입 안 하시는 게 좋고 굳이 이렇게 비싼 구간에 매수하는 게 아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럴 때 열심히 쓸어 담으십시오. 생활비를 쪼개고 애들 용돈을 줄이고 남편의 수급값을 줄이고 남편 담배값 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그런 꿈의 종목, 그런 종목을 적금 들듯이 하루에 10,000원어치든 한 달에 100,000원어치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주워 모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2-3년 후에 자산이 최하 5-6배는 늘어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십시오.